이 고구려라고 한 나라가 이제 여기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있는 나라인데 고구려가 이제 태조왕 때 이제 옥조를 복속시키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영토를 이제 넓혀 나가요. 근데 여기 다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사 지도 봐봐요. 여기 다 뭐예요? 다 산골짜기입니다. 뭐 정복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이쪽 랴오뚱 방면이나 이쪽 평야지대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긴 다 임자가 있는데 이미? 여기는 뭐 한사군 중에 낙랑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현도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요동군이 있고, 중국 세력 다 여기 요동평야 이게 다 여기 다 자리 잡고 있잖아. 고구려가 이제 이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다가 동천왕 때 중국 애들한테 졸라 얻어터졌지 뭐. 그래서 이제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자 고구려 수도까지 침략해갖고 고구려 수도 다 털리고 왕 도망가고 완전 개박살이 났습니다. 선생님 뭐 기억할 것세 글자 관구검 알겠죠? 그래도 시험에 그래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자주 나와요. 자 뭐라고?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누구? 삼색이 동천왕. 선생님 뭐 기록이 더 없습니까? 더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공부하는 한국사 있잖아. 졸라 기록 없어. 다야 이게. 자 그런데 여기부터는 왕 계보 좀 아셔야 돼요. 고구려 15대 임금 미천왕이 있거든. 요 미천왕 아들이 고구원왕이야. 자 여러분 4세기 초에 15대 임금인 미천왕은요 중요한 업적이 있어요. 자 고구려가 드디어 어디? 고구려가 여기 지금 압록강 의주 건너 여기에 단동시 있잖아요. 요 단동시로 추정되는 게 삼평이야. 이 삼평을 4세기 초에 미천왕이 점령을 했대. 그리고 자 여러분 한군현 세력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마치 뭡니까? 한제국이 멸망했지만 한군현 중에 낙랑군은요 마치 독립왕국처럼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거든. 평양에 있는 뭐 낙랑군을 축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4세기 초에 미천왕 때 고구려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거야. 어디? 대동강 평야 지역에 진출한 거잖아. 평양을 손에 넣었잖아. 평양을. 여기 존나게 살림지대라니까. 자, 서안평을 점령하고, 자, 낙랑군을 축출하고. 언제? 4세기 초에 고구려 15대 임금 무슨 왕? 미천왕. 선생님, 미천왕의 업적 더 없습니까? 없어. 걱정하지 마. 이 다야. 자, 요 미천왕 아들이 누구냐면 고구려 16대 임금 고구원왕이야. 여러분, 이 고구원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잘해보려고 했죠. 이 랴오뚱방면으로 세력을 더 확산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재수 없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를 이제 제가 나중에 지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제 흥안령 산맥이라고 그래. 흥안령 산맥. 이 흥안령 산맥이 이제 원주지 이게 이제 선비족인데 그 선비족의 일파인 자 무슨 선비? 모용 선비. 이 모용 선비가 이제 이쪽 랴오뚱 방면으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었거든. 얘네들이 세운 나라가 연이야. 나중에 광개토 대왕한테 얻어터진 연이 후연이잖아. 그래서 이건 앞전자를 써서 얘를 전연이라고 하고 광개토한테 얻어터진 연을 후연이라 그래. 역사가들이 그렇게 구별을 해줘.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은 모용선비. 선비족 중에서 이제 모용부 선비가 세운 나라가 바로 전연이야. 그래서 이제 고구원왕이 여기는 이 랴오뚱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얘네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어땠을까? 결론 개털렸지 뭐. 그래서 여기는 이 전연한테 전연의 당시 황제가 모용왕이거든.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연의 군대가 고구려 수도까지 함락시키고 아버지 미천왕의 묘가 도굴되고 어머니가 포로 끌려가고 고구려의 남녀노소 5만 명이 포로 끌려간 국가적인 비극을 겪었어. 이게 이제 자 뭐라고? 4세기 중엽의 고구원왕 때 일이야. 근데 고구원왕의 비극은 이걸로 끝이 아니야. 자, 너잘 생각해봐. 고구려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여기 평양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 산악지대라 그랬잖아. 여기는 대동강 평야지대야. 자, 그런데 삼국관계는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지. 4세기 중엽에 이 고구원왕이 있을 때 백제왕이 누구냐면 근초왕이거든. 근초왕이 이게 백제 정복군주잖아. 당시에 백제도 힘이 굉장히 강할 때라 이 황해도 평안도 방면으로 백제가 뭡니까? 계속 이제 세력을 이제 확대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여기는 오늘날의 황해도 지방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제 군사적으로 격돌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371년에 백제 근초왕이 태자에게 시켜서 3만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자. 당시에 평양성이 위험해지니까 고구려 왕이 원래 고대 군주들은 직접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에 참여한 경우 많거든. 그래서 고구원왕이 자 원병을 이끌고 평양성을 구하러 왔다가 이 전투에서 백제군이 쏜 활에 맞아 전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고구려 16대 임금인 고구원왕 4세기 중엽의 고구원왕의 업적 딱두개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업적은 아니지. 이 고구원왕의 어떤 순환. 자첫 번째 뭐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 전연 자 모용 선비 알겠죠? 이 전연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자, 수도가 함락되는 등 국가적으로 큰 어떤 위기를 겪었다. 두 번째, 자, 뭐라고? 자, 백제 근초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자 이걸 구원하러 나갔다가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 이게? 자, 고구려 16대 임금인 고구원왕이 되겠습니다.